안녕하십니까. 기막힌 사람들이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기막힌 퀴즈쇼의 김대입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강력계 형사 박형사입니다. 네, 오늘 몇 문제나 맞추실 것 같으세요? 당신은 오늘 방구를 몇 번이나 낄 것 같아? 모르죠. 나도 몰라. 당신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자, 두 번째 출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큰형님입니다. 아, 근데 저기 뒤에 서 계신 분은 누구시죠? 뒤에 누구 있습니까, 형님? 없애보니까, 형님. 예? 괜찮아, 괜찮아. 네. 세 번째 출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수남의 대명사, 한류스타 장세미입니다. 네, 한류스타답게 저희가 정말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연료 따먹으려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장대리입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자,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IQ가 430인 허경이 형입니다. 그 허경이 형. 아, 아니지. 내 동생이 이름이 이제 허경. 그래갖고 내가 걔 형입니다. 그래갖고 허경이 형인 거죠. 예. 그런 식인데. 그럼 본명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뭐 본명까지는 뭐 알 거 없지. 그냥 허경이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982년 일본에서 제작된 만화 영화로 지구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지구로 찾아오는 요술공주 삐리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인 요술공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큰형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 놈입니까, 형님? 없애버릴까, 형님? 바로 제껴버릴까, 형님? 괜찮아. 그 요술봉을 쓰는 사람 아닙니까? 네. 연장 쓰는 놈입니까, 형님? 우리도 준비할까, 형님? 그 일본에서 건너온 분 맞지요? 네네. 야쿠자입니까, 형님? 우리가 애들 딱 풀어갖고 싹 다 제껴버릴까, 형님? 조용. 그 결정적으로 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는 아가씨입니까, 형님? 예? 지금 바로 불러드릴까요? 데리고 올까요, 형님? 예? 안타깝네요. 시간 다 쓰셨습니다. 네! 장세미 씨! 저기 문제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뒤에 그 문제가 큼지막하게 써있는데. 아, 제가 까막눈이라서요. 까막눈이요? 네. 아니, 그럼 평상시에 대본은 어떻게 외우시나요? 매니저 오빠가 읽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술공주 삐리리인데요. 주문을 외우면 안 되는 일이 없죠? 요술공주 삐리리... 아, 정답! 정답! 고삐리... 아닙니다! 아, 정답! 중삐리... 아닙니다! 아, 중삐리가 맞는데... 제가 사실 중삐리 때 공주였었거든요. 칠공주. 저도 주문을 외우면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주문을 한번 외워볼까요? 튀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4시. 아, 쑥스러워서. 친구야. 그래도 말하면 안 되지, 진짜. 오빠, 나 쌤이잖아. 나 주철이. 아니, 근데 저기 장세미 씨 본명이 춘배. 주둥이 다물어주세요. 네, 다시 허경이 형님. 이 문제 정답은 이제 결국은 허경영이 형이지. 허경이 형. 네? 왜냐면은 이 지구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거니까. 결국은 그 나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못 믿나 본데? 잡아 봐요. 일로 와 봐요. 장대리. 이거 이렇게 한번 하고 캔디 한번 해 봐요. 캔디. 해 봐.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그러면 허경이 형하고 한번 해 봐요, 이거. 허경이 형. 이봐. 전혀 안 떨어지는 거지, 이게. 아무리 뜰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거는 이 허경이 형이다. 아니, 그래도 저기 문제가 요술 공주인데. 아니, 문제 공주라는 말이. 아, 내가 문제 나갈 때 잠깐 유체이탈 상태여갖고 그런 식인데. 네, 강대리님. 정답은? 정답 요술공주. 요술공주. 현정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 뭐, 어머. 아니 지금 방송 중에 왜 그래? 안 되지. 진짜 현정은 맞다고! 어? 그 양반이 그 북한에 있는 그 저희 억류돼 있던 한국 사람도 이렇게 데리고 오고 말이야. 그런 게 요술인 거야. 요술 공주지. 그가 정치인도 못하는 걸 그냥 많이 했는데 정답 맞아!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시끄러! 내가 왕이야! 왜 그래? 내가 왕이라고! 어? 내가 왕! 뭘 너는 쳐다봐? 내가 왕이라는데! 이게 진짜 없애버릴까 형님? 내가 지금 네 자리로 예, 돌아오시고요. 아무도 못 맞추셨는데 정답은 요술공주 잉키죠. 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귀화 한국인으로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허경영님.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내가 다 혼이 꽤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투시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김대희 씨가 지금 못 믿는 눈치인데 난 다 몸을 볼 수가 있어요. 일로 와봐요. 네. 자, 한번 내 눈을 한번 가려봐요. 가려봐요. 네. 이 눈을 가려도 내 앞에 있는 상황을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내 앞에는 김대희 씨가 서 있습니다. 아이 그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투시를 할 수가 있죠. 아니지. 아, 허경영 님이 제 눈 한번 가려보세요. 자, 봐요. 제 앞에요. 허경영 형님이 서 계십니다. 이봐요. 아니잖아요. 맞죠? 어? 맞잖아요. 내는 옆에 있었는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식이지. 내가 모든 걸 다 깨뜨려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IQ 100짜리는 430짜리를 이래서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이런 식이지. 정답은요? 한국관광공사 이제 사장은 네. 결국은 이제 짱구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지. 아니, 왜냐면은 이 제가 이거 이 친구가 옛날부터 내가 짱구란 별명으로 불렀어요. 그래갖고 짱구지. 짱구 하면은 아직도 뒤돌아 봅니다. 네, 부르는 줄 알고. 아, 정확히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 이름은 내가 틀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 네, 근영님. 이건 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놈입니까, 형님? 없애버릴까, 형님? 아니라고. 그 예전에 썼던 이름이 이한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형님, 한우 드시고 싶으십니까, 형님? 그러면 이참에 고기 한 접시, 한우 한 접시 드시죠, 형님? 잠시만요. 지금 방금 말씀 도중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고기 아닙니다. 접시. 아, 접시 아니고요. 그 좀 더 앞에. 이참에 고기 한 접시. 이참에. 정답은? 정답! 참외 아닙니다. 네, 장대리님. 낙하산. 낙하산 틀렸습니다. 아이 또 낙하산 맞아. 낙하산은 위에서 떨어질 때 쓰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낙하산이지. 위에서 이렇게 우리 부장도 말이야. 사장이 그 저 자기 뭐 삼촌이라고 해가지고 부장 자리로 낙하산 바로 떨어진 거 아니야? 어? 나같이 힘없고 백 없는 사람은 그냥 고생해가지고 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 고성방가지로 한번 콩밥 한번 먹고 싶어? 콩밥. 전 콩 알레르기가 있어. 네, 정답은 이참 씨죠. 이번 문제도 정답자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로 개발 7년 만에 발사는 성공했으나 위성 궤도 안착에는 실패한 한국형 우주 발사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허경영님. 이 정답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네. 실패를 한 건데 이 실패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실패했냐면 이제 발사 버튼을 딱 누를 때 허경이 형 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불렀으면은 이거는 뭐 실패할 일이 없죠. 그런 식인데.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너 못 믿겠으면 잘 봐요. 내 이름에 담긴 힘을 한번 보여줍니다. 자 우리 장대리가 이걸 누르고 한번 눌러봐요. 자 정답 뭐예요? 정답. 모르겠습니다. 자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대희 씨가 일로 와갖고 이 허경이 형하고 버튼을 눌러봐요. 눌러봐요. 허경이 형. 자, 정답 알죠? 저는 알죠. 이게 허경이 형 효과예요. 이게 알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이름을 말했으니까. 내 이름을 부르고 안 부르고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허경이 형님이 허경이 형 하고 버튼을 누르고 정답을 말씀해.
아, 내가 이제 능력을 너무 남용하니까 콩팥이 아픈데 나중에 다음에 푸는 걸로 그렇게 하자. 네, 청춘 스타 박세미 씨. 정답은 정답은 세미 씨. 알겠어요. 세미 씨.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네. 꿈과 희망을 싣고 쏘아 올렸던 정답은. 정답은. 폭죽. 폭죽 아닙니다. 알겠어요. 정답은 배터리. 배터리는 일본 말이고요. 아닙니다. 오빠 나 까막눈이잖아. 자, 마지막 희망 장대리님. 대포동. 틀렸습니다. 아니, 저기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맞죠, 예? 틀렸어. 뭐? 틀렸어. 틀렸어. 세상이 다 틀렸어. 왜 그래? 왜 그래? 이 세상이 다 틀렸는데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어? 내가 왕이야. 내가 왕. 야, 너랑 키스. 어머. 내가 지켜 볼까? 왕이야. 내 눈을 봐라. 내 눈을 봐라. 내 눈을 봐라. 김학킨 가족분과 함께 보는 김학킨 퀴즈쇼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하는 짓들이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 그놈 참 성격 이상하네 라는 말을 많이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격 조정이 필요한 분들인데요. 오늘 성격 클리닉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2-3호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격 제보 VCR 함께 보시죠. 이 친구 참 이상해요. 뭐든지 비율이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내 아들은 성격이 참 이상해요. 화가 나면 화를 낸 당사를 찾아가서 오빠를 하며 화를 참다니까요. 제 남편은 참 이상해요. 누가 자기한테 아는 척하는 걸 못 참아요. 만약에 누가 자기한테 아는 척을 하면 그걸 못 참고 막 화를 내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통해 한번 치료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죠. 신봉선 씨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예. 아이고, 머리가 왜 이러나요? 됐다. 양쪽 균형이 좀 맞아야지 좀 마음도 놓여서요. 아, 예.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럼 계속해서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희순 씨죠? 네, 박희순입니다. 네, 잘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봉선 씨 또 뭐 하시는 겁니까? 더러운 걸 봤을 때는 아름다운 걸로 마음의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아, 네. 제가 화가 나면 뽀뽀를 하는 성격이라. 아니, 그래서 승리한테 뽀뽀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저기, 여기도. 네? 균형이 맞아야 돼서요. 아, 예. 이제 좀 진정이 되셨으면 다음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상태 씨 맞으시죠? 아니, 근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아니, 뭐 저야 뭐 그 여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잘난 척하지 마! 균형! 네. 균형. 죄송합니다. 아, 예. 좀 아는 채 하는 사람만 보면 화가 나가지고요. 아, 괜찮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 잘난 척하지 마! 균형!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냥 빨리 나가, 빨리! 그냥 양쪽으로 적당히 못생긴 사람들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아니, 좀 예의 있게 양해를 구하고선 자리를 바꾸는 게 에티켓 아닌지 알잖아! 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요, 다들 본인의 성격을 바꾸고 싶어서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고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봉선 씨.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균형 있는 삶을 살으라는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죄송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양쪽 균형을 맞춰요. 맞춰! 아이! 아! 균형! 아, 네, 심홍선 씨 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박희순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어릴 적부터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마음이 되게 넓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화난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화를 내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뽀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아,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화가 났을 때는 언제였나요? 거울로 제 얼굴을 볼 때 가장... 아! 이거 뭐 이렇게 생겼어! 아, 뭐 이렇게 생겼어! 아, 뭐 이렇게 생겼냐!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희순 씨가 지금 좀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럼 안상태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요,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만 뭐 화가 나가지고요. 아, 예. 아, 근데 제가 그 아는 척하는 건 아닌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그 번듯한 사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 아, 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가구점도 있고요. 아, 몇 개 사업체가 있거든요. 몇만 받으시죠. 아, 참. 네. 아,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고맙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 균형. 아. 양쪽 균형. 예. 그러지 말고 한 장 더 받으면 되잖아요. 아는 차지 마, 아는 차지 마. 균형. 왜 두 대 때려요? 균형. 아, 아까는 왼손, 이번에는 오른손. 아니 왜 입에다 뽀뽀해요? 너무 화가 나면 입술에다 뽀뽀해, 입술에다가. 균형. 신문선 씨? 예? 그 사실 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균형이 맞아서 아름다운 것들도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균형이 안 맞아서 불균형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들, 그런 것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래도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신봉선 씨는 상체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다리? 다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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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불균형이네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불균형의 미! 이봐요, MC 양반! 이게 어떻게 다리가 길어 보여? 왜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어? 아니, 뭐... 어? 균형! 이게 위아래가 5대5 몰라? 5대5? 어? 모른다! 몰라! 5대5? 균형! 몰라! 그리고 내 다리가 뭐 어때서요? 이 다리가 뭐 어때서요? 야, 정말 이거 다리 보니까 너무 분노스러워. 야, 6.25 이후로 이런 분노는 내가 처음이야. 야,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도대체. 이 냄새 안 돼. 안 돼. 하지 마. 참았다. 잘 참았다. 박희순 씨. 그겁니다. 참으셨어요. 참았어요. 아이, 축하드려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죠? 모른다. 그냥.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받았으니까 또 뽀뽀해줘야겠죠. 지금 나 좋아서 이러는 거죠? 어? 무슨 소리예요?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나 원래 이런 데다가 몰라요? 모른다. 김정 당신이 이러면 나까지 피우는 거 몰라요? 아니 모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전국민 타산지석 프로그램 성격 클리닉 235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자, 진정하세요. 어?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잠깐이면 돼. 내가 할 얘기 있다고. 잠깐만, 응? 더 이상 들을 거 없어. 오래 걸리지도 않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어?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 가라고 좀! 제발 좀 들어줘! 더 이상 들을 거 없으니까 좀 가라고! 제발! 가라고! 제발 오른쪽 발 좀 들어줘! 아, 진짜 아줌마가 좀... 아이고, 이따가 좀 해요, 좀! 아이고, 나도 퇴근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다 쌌어, 다 쌌어! 아이고, 참! 자, 잘 들어. 카레에서는 정비가 생명이야. 어? 자, 레시카가 들어오면 24초 내로 모든 정비 끝내야 돼. 24초. 알았지? 자, 잘 들어. 잘 들어. 야, 타이어, 타이어 교체하고. 타이어, 타이어. 야, 자전거 타이어. 자, 임마. 뭐 해, 지금? 너 세차를 왜 하니, 지금? 세차를 왜? 이걸 왜 닦고? 뭐 해? 뭐 해? 뚜껑을 왜 열어? 뚜껑 열리게 하니, 너? 뭐 하? 당산동 왜 하니, 지금? 당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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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블 그럼! 택시가! 이게 택시야! 자, 자, 도와준다! 뭐 해? 뭐 해? 왜 밀어? 과속을 무슨 과속 좀 잘했으니 조용! 무슨 죄? 너무 많이 야, 24초 됐다! 출발! 출발해! 출발하고 출발! 아니, 니네가 왜 출발하니? 야, 타! 너는 타고! 너 타! 너 타야지! 자가 울지 마! 니네가 왜 타니? 니네가! 내려! 내려! 야, 너는 타고! 너는 내리고! 조금만 기다려요. 거의 다 왔으니까 절대로 정신 놓으면 안 돼, 알겠죠? 내 말 들려요? 나 같은 여자 그냥 포기해요. 그럼 나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슬퍼하지 마요. 그럼 내가 미안하잖아요. 안 돼! 아, 왜 내 택시에 토를 하고 그래요? 다 왔다니까. 아저씨. 아, 예, 왜요? 미안해요. 아, 알았으니까 입 좀 다물어요, 좀. 소자 그만 떠나려 합니다. 아니, 길동아, 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소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제 그만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 길동아. 내 너에게 그런 고충이 있었는지 미처 몰랐구나. 좋다. 내 지금부터 너에게 호부호영을 허락하겠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호부호영을 허락한다 하지 않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길동아, 지금부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된다고, 이놈아.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길동아. 고마워요, 형! 형밖에 없어요! 의전동에서 닭발 콜! 야, 너 미쳤냐? 길동, 알고 보니 개념 없네. 길동, 알고 보니 개념 없네. 나 유비, 나 관우, 나 장비. 우리 의형제는 태어난 날은 다르나 죽는 날은 같을 것이다. 우리 의형제 의리를 위하여! 위하여! 관우는 어떻게 됐니?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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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우야!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갑니다. 관우야! 형님! 형님! 관우야! 유비 형님!
유비형님! 이렇게 관우 형님이 먼저 죽었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복숭아 나무 밑에서 한날 한시 죽자고 맹세했던 것처럼 쟤도 이제 관우 형님이 뒤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루야, 형님. 이제 네가 관우다. 예? 관우야. 형님. 관우야. 형님. 관우야. 형님. 관우야. 형이라고 불러봐. 형이라고 불러봐. 형? 유비 알고 보니 약삽이래. 유비 알고 보니 약삽이래. 2009년 9월 4일 멸종된 남성들의 표본을 연구 중에 있다.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한쪽 팔로 여성을 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느낌일지 실험해보고자 한다. 하지마. 싫어, 몰라. 반갑습니다, 유박봉박. 남성연구소 세미나용 걸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박사님, 남성이란 인류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연구를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성의 종족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 있었던 종족을 오랜 기간 연구해왔죠. 물론 박사답게 전문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셨겠군요. 물론이에요. 뮤직뱅크 실록 아이돌 편에서 근거했어요. 믿을만 하군요. 여자에게 인기 있었던 그 종족의 이름은? 이름은? 짐승남? 짐승남? 짐승이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인기가 있었단 말씀이십니까? 국동, 그러니까 구글 동영상 풀버전 우리말 겨루기 실록에 의하면 짐승남이란 탄탄하고 다부진 몸매에 야성적인 성향을 가진 남자라고 합니다. 아니 이러다가 남자들은 다 늑대라고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무슨 큰일 났다면 남자들 입에서 뻐꾸기 날린다고 하시지요? 이러다가 술 먹으면 개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얘기지 않습니까? 깜짝 드세요. 강 박사님, 야성미 넘치는 짐승남이라면 바로 이런 남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머 깨쳐, 어머님이. 아니에요. 짐승남은 좀 더 박력 있고 야성적인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각진 턱선. 맞아요. 부리부리한 눈매. 그래요. 남성 호르몬이 넘쳐나서 더욱더 탄탄한 몸. 맞습니다. 더욱더 강하고 야성적인 그런 남성 말씀이십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 남자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그냥 짐승이고요. 짐승남은 좀더 섹시하고 좀더 어리고 근사한 그런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렵게 짐승남의 표본을 구해왔어요. 아, 이겁니까?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짐승남의 표본이라고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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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봉박! 혹시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모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모릅니다. 지금 몇 시죠? 2PM? 아무리 봐도 봉박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상해. 아무튼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이 표본은 제가 가지고 가서 보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봉박? 예.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예. 그렇다면! 이 사진도 가져가십시오. 그냥 짐승도 그렇게 나쁘진 않군. 마음에 들어. 아니, 유박. 유박은 이 사진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전 얘가 싫습니다! 아니, 유박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굵은 아주... 제가 성대결절이 딱 봐도 목이 부은 것 같습니다. 부은 거 아닙니다. 이거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두 분이 아주 놀랄만한 그런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구죠? 괜찮겠습니까? 여러분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을 텐데요. 그럼요! 과거의 남자들은 동물적인 감각과 공간 지각 능력으로 바로 이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후진주차! 후진주차라면 차량을 뒤로 운전해서 세워놓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과장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러다가 남성들은 장갑도 안 끼고 운전한다고 하시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오토 말고 스틱도 있다고 하시죠. 왜? 놀랍게도 그 말 다 사실입니다. 예? 아, 거짓말이야. 현재 후진주차는 도로교통법 제3조 12항에 의거 4년 이상 전문 교육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무사고면 인간 문화재로 지정되는 생활의 달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법고시 다음으로 가장 어렵다는 게 후진 주차 시험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은 커서 후진 주차 요원이 될 거예요 하면서 연예인 다음으로 허황된 꿈을 꾸는 게 바로 후진 주차 요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남성들은 후진 주차를 어떻게 했단 말이죠?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말이죠. 놀라지 마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핸들을 잡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뭐지? 이 목선 두근거린다. 호르몬 이상인가? 이러지 내가 뭐 하시는 겁니까?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떨려서. 여기 있는 이게 바로 기어박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어박스? 그렇습니다. R 위치에 놓으면 이렇게 하면 후진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P와 D 말고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운전 강도 17년인 저도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아니 그건 모르겠어. 그렇다 치고 밑에 1, 2는 뭡니까? 1, 2 그러니까 선풍기에서 미풍약품 같은 거. 선풍? 아니 그럼 회전은 안 되는 겁니까? 핸들 돌리면 되지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N은 뭐죠? N은 N 위에 후진, N 밑에 전진, 후진, N 전진. 브라보! 근데 목소리가... 아, 정대결절이라고. 아까부터. 아무래도 언젠가 유박 뒤를 쫓든지 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복막은 어떤 연구를 해오셨죠? 네. 전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밝혀냈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라서 궁금하군요. 말해보세요. 그게 남성이 아 이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어우 덥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연구인데 그래요? 남성이랑 종족은 5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뭐예요? 외출 준비! 오 완전히 없어 대박. 아니 외출 준비를 5분 만에 끝나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싸울 때 머리채 안 잡고 멱살 잡는 소리입니까? 외출 준비는 기본 2시간이라고 행동표준 강령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럼 남자들은 설마 5분 안에 준비를 다 끝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5분 동안 준비를 하고 1시간 55분 동안 와이프를 현관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 기다리는 남자 입에서는 다량의 니코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니코틴이라. 아 그래요 기억나요. 사랑과 전쟁 실록에서 이 부분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기다리는 게 제일 짜증났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여보 빨리 나와 이렇게 했을 때 금방 나갈게 라고 하면 30분이 걸리고 뭐 하러 가 빨리 나오라니까 아 지금 나간다니까 하면 앞으로 10분이 걸리는 거고 아 빨리 나오고 여자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럼 아우 성질하고는 이제서야 나온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아니 유박 왜 이렇게 열을 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정보결절하고 이거 읽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쉽게 돼갖고 왠지 산타 같기도 하고요. 왠지 때리고 싶어요. 그럴 게 아니라 우리 과연 5분 만에 외출 준비가 가능한지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정확히 5분 뒤에 봅시다. 좋습니다. 5분 후에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5분 만에 준비를 끝내라는 거야? 어머, 아니 봄바, 짐승이 여기도 있었네요? 예? 짐승이 났죠? 강박은 무슨 하얀 구덩이 같습니다. 뭐야? 근데 유박은 어디 있는 거죠? 못 봤... 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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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냥 대충하고 나오면 되지. 아, 나 먼저 갑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설마 지금 5분 만에 준비 다 끝낸 겁니까? 아, 그럼요. 간단하게 하면 되지요. 아무래도 그냥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디 한번 치마를 뒤쳐봅시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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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끼는데 어머, 어머, 웃겨. 야, 놔. 야, 놔. 어머, 야, 니 놔. 야, 놔. 야. 사각 입었어. 못 사각. 야, 놔. 목소리 봐, 목소리.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도전하겠습니다. 오 도전! 좋습니다. 자 그럼 백만장자 퀴즈쇼 최종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고요. 긴장되지? 조금요. 긴장하면 문제 못 풀어. 편하게. 네. 그냥 아는 대로 다 보면 돼. 자. 조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백만년자 퀴즈쇼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도전자 소개하겠습니다. 여름 특집 생방송 1, 2부로 진행되는 백만장자 퀴즈쇼. 이번 특집의 도전자는 바로 인기 개그맨 유수연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아주 건방진 도사로 인기 대단하세요, 유수연 씨. 네, 건방 한번 떨어봐 주세요. 아, 건방이요? 네. 저 시청률 잘 안 나오는 데서는 건방 안 떠는데요. 아, 역시 건방지시네요. 완전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 아, 진짜 안 알려줄 거야? 뭘? 아, 뭐긴 뭐야. 야, 너 무식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 학교 다닐 때 네 성적이 뭐였냐? 시력이었잖아, 시력. 어? 1점, 2점. 근데 그걸 네가 문제를 다 네가 풀었다는 거야? 내가 다 풀었어. 아, 솔직히 얘기해봐. 아, 어? 앞에 뭐 반창에 막 씹어놨냐? 기침으로 신호 보내고, 어? 어 문자 티가 막 이랬지, 어? 아주 얘기 좀 해줘봐. 나도 다음 주에 나가지고 5천만 원 타보게. 그런 거 없었어. 아, 자, 진짜. 아, 말이 돼, 그럼! 아, 진짜 너처럼 이렇게 무식한 애가 그 문제 다 풀었다고, 그거? 그 답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 반칙이야! 뭘? 딱지 밟았잖아! 장난하냐? 장난해? 유세윤! 너도 딱지에 물먹였잖아! 잘났다! 니 똥칼라 파워다! 니 똥칼라 파워! 아우 야 세윤아! 아이 너 밖에서 놀면 배 꺼진다고 집에 있으라 그랬지? 아이고 참 집에 가자 얼른! 세윤이 엄마! 응? 세훈이 엄마 박합은 있어? 아이고 있지. 저 씨를 시원 안 빌래? 어? 만져. 아줌마! 아줌마 뭘 차요? 근데 세윤아, 엄마가 세윤이 주려고 선물 사왔는데. 뭔데? 선물? 짠! 삼총석? 여러 가지 인기 있고 바쁘신 와중에도 좀 박학다식하신 걸로 또 어.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퀴즈 푸시는 거 자신 있으신지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최종 문제까지 마치면요.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5천만 원이니까요. 두 번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대비해서 찬스가 주어집니다.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고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 인터넷 찬스와 전화 찬스 이렇게 한 번씩 있습니다. 언제 쓰시는가는 유세윤 씨의 자유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백만장자 퀴즈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만장자 퀴즈쇼!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지런히 줄지어 섬이란 뜻의 단어며 여자의 지조나 절개가 곧고 고듬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 이 첫 번째 문제인데 살짝 긴장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까요?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개그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엄마 빨리 차!
어, 일로 와봐. 뭐요? 어. 너 형 심부름 한 번만 할래? 형이 이삿땅 줄게. 뭔데요? 이 집 사는 누나한테 가서 어, 이쪽 지 좀 보여줘. 이거만 전해주면 돼요? 응. 잘 부탁해. 이거 전해주래요. 어, 그래? 고마워. 착한 일 하면 칭찬해주는 센스. 귀엽네. 알았어, 잘 가. 고마워. 네. 안녕. 아, 오줌머리. 숭구리 당당 숭당당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 어. 안 온다 안 와 안 와 안 와 뻥뻥 찌기찌기 뻥찌기 어디 가세요? 찌기찌기 뻥 어, 네가 안 오네. 왜 안 오지? 정답은 정렬입니다. 정렬? 정렬. 정답입니다. 오. 야, 첫 번째 문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갈까요? 네,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분위기 좋을 때 빨리빨리 가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역시 단어 문제입니다.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나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객관식입니다. 가, 신기루. 나, 허상. 다, 환상. 아직까지 두 번의 찬스 안 쓰셨습니다.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찬스 쓰겠습니다. 인터넷 찬스! 좋습니다. 그럼 인터넷 검색하실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립니다. 환상인 것 같은데, 환상.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는데 정답을 찾으신 모양이죠? 네. 10초 남았습니다. 5초. 3, 2, 1. 시간이 났습니다. 컴퓨터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검색 시간이 끝났고요. 정답을 말씀하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그럼 여기서 1부를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잘했어.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마지막 문제 진짜 모르겠어요. 어렵지. 형님이 도움을 좀 주시면 상금 반띵할 수도 있는데. 도움? 잘 봤어? 네. 백만장장 퀴즈쇼 2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의 특별 도전자 개그맨 유세훈 씨입니다. 지금 문제는 나갔고 아직 답을 말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나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가 신기루, 나 허상, 다 환상. 이제는 답을 말씀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정답은
사건 번호 214번. 처자식을 버리고 인어공주와 바람난 왕자병 남편 들어오세요. 인어공주 왕자병이라고? 왕자병? 아. 에이 왕자라고? 왕자병 이래 이게. 왕자. 이스라고 성인병. 성인병. 오랜만이다. 선후배 관계 이런 거는 잘 지시고요. 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반말은 좀 상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랜만이십니다. 예. 네.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1952년 만우절에 태어나서 출생부터 개그맨의 길을 타고난 피 조정희는 통통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미천으로 뽀시기 캐릭터로 어린이 행사를 휩쓸고 다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땡이 아저씨 김종석 씨한테 완전히 밀려서 그나마 있던 행사도 없습니다. 올해로 결혼 생활 27년째를 맞는 피 조정희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처자식을 거의 등지고 밤낮으로 인어공주를 찾아서 결혼하겠다고 바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조정위원회까지 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어공주. 아까 김종석 땡이 아저씨. 네, 날 뭐 우습게 한다고 보시기 시대는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땡이 아저씨 최고죠. 네,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 그 대사에는. 그럼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그거. 네, 무슨...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네. 땡이 아저씨 캐릭터로 어린 행사를 휩쓸고 다니시다가 네. 지금은 땡이 아저씨 김종석 씨한테 완전히 밀렸다. 야,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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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냥 밀렸지 완전히까지는 안 밀려. 나도 가끔 해요. 호시기 아저씨 기억하는 세대는 저희 나이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럼 행사를 부르는 겁니까? 어린이들은 땡이 아저씨거든요. 아직도 뽀시기를. 백일잔치 돌잔치에서 백일된 애 돌된 애가 땡이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모가 부르는 거지? 그 부모가 뽀시기 세대다 이 말이에요. 캐런티를 애가 축의금 들어온 걸 계산해 줍니까? 부모가 주지? 아직까지는 저 녹슬질 않았어요, 뽀시기가. 아니, 요즘 낚시에 미치셨죠? 그걸 미쳤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 거의 환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환장. 낚시에 환장하셨죠? 환장했어요. 낚시에 미치고 환장했네. 제일 크게 잡은 그게 한 몇 센치짜리 잡아보셨어요? 센치로는 낚시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 그럼요. 1m 14cm. 와. 멀려. 예? 멀려. 장어. 그 용이지 장어입니까 그게? 1m 14cm. 1m 14cm면 뭐 거의 이승훈 씨와 왕이네. 이승훈 씨 어깨까지. 웃어도 됩니까? 예, 예. 아니 긴장돼가지고. 자 웃으면서 하지. 장어는 바다에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왜 잡아냅니까? 시장에 팔잖아요. 예. 근데 왜 잡아냅니까? 거기 잘 살고 있는 애들을? 저는 이 먹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고 스포츠, 레포츠라고 생각을 해서 가서 잡고 못 잡으면 옆에 거 얻어먹고 내가 잡으면 나눠주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총각 때 동료 개그맨들과 나이트클럽 가셔도 그랬다면서요? 낚시질을 그렇게 하셨다고. 예, 잡았다 놔주고. 저는 한 적이 없고 제 밑에 김정열, 황기순, 뭐 이재포. 이덕화 씨. 아, 이덕화 씨. 저 낚시 얘기할 때 이덕화 씨 얘기는 교수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도 낚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잡으면 작은 거는 방생을 하고 네, 아, 뭐 이런 스타일의 정도 낚시를 가지만 네. 이덕화 낚시는 거의 폼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뭡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지렁이를 낄 때 네. 바늘에다 이렇게 껴서 넣고 이게 자세입니다. 네. 기본이 이덕화 씨는 지렁이 낄 때부터 아니 무게 뭐 어중지로 지렁아 참아다 잠깐의 너의 고통이 나에겐 희열을 느낄 수가 있어 다 껴요 혼자 중얼대니까 처음 낚시 간 사람들은 옆에서 신고를 합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세워보고 가슴을 피래요 가슴을 펴라 구부러지는 거 구부러지는 거를 이런 아니 집에 안 들어가신 적 많으시죠? 많죠. 길게 안 들어간 거 며칠까지 됩니까? 8일까지는 세워봤는데 그 이후로는 8일이요? 예.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주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추자도, 금해, 무인도 그쪽을 그렇게 오랫동안 낚시를 다니시다 보면 예. 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저를 버리지 않고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낚시 가는 걸 부인께서 좋아하십니까?
남편이 낚시 가는데 좋아하는 부인이 없지요. 만약에 낚시 가는 남편한테 잘 갔다 그러고 마중 나가고 그러면 그 부인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혼나긴 혼나시는데 무지 많이 혼나시는데 조근조근 얘기하신다고 큰 소리로 안 혼내신다고.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또 낚시 가! 갔다 왔으면 좀 아유 세상에 이 냄새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리 가. 씻어. 뭐 이 차분하게 얘기할 때가 조용합니다. 심장이 쫙 수근수근 될 때 그...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수근수근 될 때 딸과 집사람 수근 될 때 진짜 겁 많이 납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질렀으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싫어하시는데도 불구하시고 낚시를 가시는데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서 공기 좋은 거 이걸 쐬가면서 자연산 회가 펄떡펄떡 되는 걸 쓸어서 이거 뭐 건강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먹는 겁니다. 보양식. 네. 그럼 먹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이런 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것도 하나의 레포츠고. 그렇죠. 이거 뭐 즐기러 가시는 건데 아내분을 같이 동반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혼자 가시는 예. 거 아닙니까? 정말 떳떳하다면 네. 부인이랑 같이 가겠죠? 같이 가서 또 자녀분도 데리고 가서 체험도 시켜주고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간답니다. 왜요? 아픈 과거가 있거든. 어떤 과거가 있습니까? 제가 집사람을 개집에서 한번 재운 적이 있습니다. 개집에서요? 예, 내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만 편집해 주십시오. 예, 예. 장소는 수원에 있는 신갈저수지입니다. 예. 좌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만한 게 물에 떠 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딱 두 사람 들어가면 예, 맞습니다. 눕게끔. 예. 그걸 일명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낚시꾼끼리 개집이라고 합니다. 아, 개집. 아,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1년 있다 낚시를 갔거든요. 입질이 붙어서 이제 그만 자자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네. 개집에 기어서 같이 자는데 새벽 6시쯤 됐어요. 네. 갑자기 집사람이 옆에서 으악! 하고 비명 지르고 네.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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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놀래가지고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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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숨이 넘어가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 위로 거미가 이만한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와서 집사람 요 얼굴 바로 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온 다리를 떨면서. 그러니까 집사람이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기절한 거예요. 그 뒤로 안 따라가시는 거죠, 낚시를? 그다음부터 낚시 가자 그러면은 혼자 가시죠. 일부러 그러신 거죠? 남자들이 많이들 그래요. 혼자 즐기시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든지 검이 아니고 딴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램은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남자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요. 네. 바람이 있었더니 그게 일이 터져갖고 난 정말 행운하라고 생각합니다. 낚시라는 그 레포츠가 바람피기 좀 핑계가 아니냐. 아, 밤을 새고 들어오니까요. 네. 이용식 씨는 바람필 뿐은 아닙니다. 예. 예, 왜냐면 여자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죠. 집사람도 믿는 구석은 그거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바람을 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제보를? 낚시를 핑계로. 심지어는 바람이 나서 딴 집 살림을 차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 예. 차렸다고. 예. 사실인가요, 그게? 지금은 과거가 됐으니까 밝히겠습니다. 와, 이게 소문이 맞구나. 낚시를 하다 보니까 못 가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걸 못 하니까. 제주도에다가 뭘 하나 차리면 그걸 핑계로 내려가야겠다. 그런데 딱 생각한 게 식당입니다. 오시기네 감자탕. 망했군요. 제주도에 네? 망했어요. 그럼 흥할 줄 알았어. 주말만 되면 내가 내려가야 된다니까 어디 가냐고 또 낚시 가냐고 그러면 수금하러 간다고. 그리고 가서 식당으로 안 가고 낚시터로 가는 거니까. 아, 그럼 식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 닫았죠. 예? 망했다는 거하고 문 닫은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열 수 있는 거죠, 닫은 건. 그렇죠. 다시 열 수 없게끔 닫았죠. 식당은 어느 정도 규모였는데? 190평. 이거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알면은 거의 추적 들어옵니다. 저기 한 9억 때는. 드셨죠? 예? 9억. 190평인데. 9억 2천입니다. 그 정말 자연산 고기 하나 잡겠다고 9억 2천이면은 서해안 앞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아도 그 가격은 안 나거든요. 고기랑 돈하고 결부시킨다면 그건? 그러면은 저기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낚시 전문 관련 사업을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 낚시로는 돈 10원도 못 버셨죠? 예. 그냥 회만 드셨죠. 그러나 낚시는 취미로만 저기 하고 싶지 횟집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 물건을
충당하려면은 낚시를 항상 갯바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죠. 좋아하시니까요. 횟집 앞에 수족관에 고기를 넣고 거기서 건져다 주시면 직접 잡아주시면 됩니다. 낚시가 아닙니다. 무슨 돈 안 드는 뭐 레포츠로 하시는데. 예, 많이 안 듭니다. 이영식 씨, 예. 낚시 때 처음에 300만 원치 가지고 들어가셨다가 그날로 다 버리고 2천만 원치 산 거 알고 있어요. 낚시 때를. 낚시 때. 낚시가 그렇게 비싸요? 예. 값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한테 지금 릴 하나에 3만 원. 네. 낚시 때 하나에 17,000 원. 진짜 뭐 최고급이 이제, 얼마나 하죠? 뭐 릴 하나에 뭐 한 150, 200? 아, 이용식 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릴 3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3만 원짜리입니다. 집사람이 보고. 아직까지 3만 원짜리가 있는 저는 혹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그 부인께서 고기 차라리 시장 가서 사. 이 소리 안 하세요? 수산시장 가서 사오지. 그걸 뭐로 잡느냐. 가서 못 잡는 날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고스톱 치면서 무릎 상하는 것보다 술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다음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그것보다 좋은 공기 쐬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내려가서 낚시하는 거 이것만큼은 진짜 권장해야 돼요. 법적으로 남편은 한 달에 두 번씩 출조할 수 있는 걸 권리를 이걸 법적으로 해갖고 국회 통과해야 됩니다. 그건 고스톱 치는 거랑 술 마시는 것보다 제주도 가서 9억 2천 말아 드시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아 먹었다고 얘기를. 네. 건강 얘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좋아요. 얼마, 건강. 네, 얼마 전에 뭐 종합검진도 하시고 서순남 네. 씨랑 같이 내시경도 하셨고요. 예예. 예. 어, 결과 좋으시고요. 예. 서순남 씨는 어떤 거예요? 서순남 씨도 결과도 괜찮았는데 예.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죠. 서순남 씨가 그 쌍꺼풀 수술했지 않습니까? 아, 조금 심하게 했죠. 눈이 좀 침무르셔서. 근데 이제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 내시경 할 때. 주사기에 수면 이렇게 마취제가 들어가면 잠들지 않습니까? 서 선생님 주사약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사약을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주무실 거야 하니까 어. 검사는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커튼 열면서 자 하는데 이러니까 어, 세시네. 조금 더 놔드려. 조금 더 놔두고. 자, 이제 바로 가야지. 내시경 검사하러 가야지. 커튼을 딱 여니까 계속. 어찌됐건 낚시를 다니시니까 네. 처자식과의 관계가 그 소원해지셔가지고 지부에서 그 쫓겨나신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는데 쫓겨난 적은 없습니다. 문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간 적 있지. 쫓겨나 다시 쫓겨난 적은 없어요. 아내가 문을 잠겨서 집에 못 들어간다. 네. 아, 저도 경험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열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들어가려면 얼마나 아니 이수근 씨는 몸집이 작으셔갖고 우유통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니까. 아니 이수근 주둥이원 이수근 주둥이원 내 머리밖에 안 들어가던데 온몸이 들어갑니까? 왜 부인께서 이용식 씨를 안 버리고 있을까요? 버려봤자 이익되는 게 없겠죠. 왜냐하면 집사람하고 수민이하고 겁이 많아요. 밖에서 무슨 바싹 소리만 하면 그냥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밖에 뭐 나타났다. 뭐 겁이 많은 분을 놔두고 낚시를 가신다고요? 8일 동안? 4박 5일 동안? 그 겁 많은 분들을 두고? 그 경비한테 부탁하고 가죠. 잘 지켜달라. 차라리 경비 아저씨를 낚시를 보내시지. 그분이 바빠가지고.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 두 번 나가는 게 아니죠? 예. 당일치기가 아니라. 예, 가면은 4박 5일, 10일, 뭐 20일 되다 보면 숫자도가 그렇죠. 그걸 한 달이라고 뭐 두 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내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아내랑 최고 여행 많이 가셨던 여행 몇 박 며칠이십니까? 1박 2일. 아, 이건 이수근 씨가 하고 있는 프로고요. 이거 두 분이서 짜신 거 아닙니까? 이수근 씨는 지금 뭐 PR 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야죠. 아까 내 웃기로 한 건데. 대한민국 생사라는 행사는 다 하신 분인데 뭐 신카나리아 스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원로 가수들 다 아시죠? 타라다라 달타령의 김부자 씨. 김 누구? 김부자 씨. 아 김부자 씨. 예. 보기만 해도 부자 된 느낌이죠. 타라다라 달태근 나라 이태백인 돌든 나라. 그분이 굉장히 무대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하고 왜요? 있어요. 강원도에 공연을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효잔치예요. 그 주최 측에서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 악단을 부르지 않고 인근 대학교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을 불렀어요. 밴드로요. 예. 그 밴드는 주로 하트가 죽어서 완전히 그
머리가 여기까지 흐르고 그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5인조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달타령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죠. 자, 모시겠습니다. 김부자 씨. 그러면은 달아달아 차차찻 밝은 나라 차차 이 대백이 놀던 나라 자 차차차차차차 이거 나가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김부자입니다. 인사하는데 갑자기 언제 들어갈지 모르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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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무 빠르니까 1월에 뜨는 초록은 뭐 바쁘니까 그러니까 김부자 씨가 뒤로 돌아서지 못하고 뒤에 악단들이 서 있으니까 밴드들 이걸 이렇게 천천히 해달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셨고 네. 그러니까 손짓 계속 하니까 야 앉으래 앉으래 그래 자꾸 이러니까 천천히 하려는 걸 앉으라는 줄 알고 다섯 명이 전부 앉으라고 부인이 가장 예뻐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없으신가요? 너무 많아서 어떨 때라고 낚시하고 들어왔을 때 주무실 때 아니고요 집이 없을 때 낚시 갔다 와서 집이 없을 때 정말 내 세상입니다 자오지가 낚시 갔다 와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를 반겨줄 때 그때 제가 한 번은 딱 띵동 누르니까 문 열는데 이렇게 보니까 5일 만에 들어왔거든요 날 보더니 누구세요? 딱 그래서 우리 집 아닌가요? 서로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딱 보더니 아빠 아니에요? 그 한마디씩 주고 받는데 웃음이 터졌어요. 그때 행복하지 행복하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서 좋다. 제 딸을 한번 넣어볼라 했더니 눈 터진 줄 알았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자신 없으신 대답이 너무 아니 이런 걸 물어보는 저 대답은 출석 부를 때 하는 대답인데 이용 씨 그럼 예 그렇습니다 아 물론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은 이 자연을 벗삼아서 시원하게 또 낚시 산맥에 빠지는 거 굉장히 건전한 취미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뭐 부인의 사랑을 낚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이제 앞으로 낚시를 가끔, 아주 가끔 뭐 한 달에 세 번 가던 걸 두 번으로 줄이는 한 있더라도 그냥 갔다 올 때 몇 시쯤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집에 없을 때가 참 좋으니까 잠깐 나가주고 그래, 수산시장에서 고기 사 먹자 자, 낚시 가는 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 뭐 언제 시간 있으면 낚시 한번 같이 가시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말입니까? 예, 낚시대 다 준비해놨어요. 제 것도. 예, 예. 여자용도 있어요. 어. 역시 여자용 낚싯대가 따로 있었군요. 딱 걸리셨네요, 마지막에. 딱 걸리셨네요. 네. 예. 자, 이상으로 사건 번호 214번 이용식 씨에 대한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박수 드립니다.